자, 그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릴 때도 그 프린트물 세계적 크로매틱 스케일 아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색소폰 음역은 이제 낮은 저음 라샵 또는 C플랫 이게 제일 낮은 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포지션에 나와 있는 거는 3옥타브 F샵 그 다음에 이게 F샵이라고 하면 또 파샵 그 다음에 솔플랫 솔플랫까지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음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옥타브 도에서 도, 시, 시플랫, 라샵이 제일 낮은 음이죠. 그리고 3옥타브 파샵, 3옥타브 파샵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1옥타브 이제 오음을 했었죠. 이명 도움이 되는 도샵, 레플랫, 그 다음에 레샵, 미플랫, 파샵, 솔플랫, 라샵, 시플랫. 이렇게 해가지고, 반음계 다섯 개, 이명 도움의 어떤 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오늘은 전체적인 운지들, 그리고 색소폰에서 가지고 있는 이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운지 방법들을 총론해서 이렇게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운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지 방법은 저 그림상에 그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폰의 어떤 운지 방법에서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폰 모양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왼손이고요. 여기가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낮은 이제 그 C플랫 라샵 이제 색소폰은 여기 5선에 밑에 있는 C에 있는 밑에 있는 여기 C플랫이기도 하고 라샵이기도 하고 플랫으로 하면은 이렇게 C플랫이기도 하죠. 그리고 3옥타브도 여기 보면 나중에 솔플랫이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 제일 낮은 놈 왼쪽에 테이블 이게 네 개 있는 키 중에 그렇죠? 네, 그림상에 보면은 네 개 중에 제일 밑에 그 여기입니다. 라샵 C플랫. 그래서 운지를 하게 되면 도를 운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왼손 새끼손가락에 이 테이블에 있는 키 중에 맨 밑에 걸 이렇게 누르는 거죠.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도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백고동 같은 소리가 나와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색소폰에서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라샵 C플랫입니다. 물론 엘토 색소폰, 소프라노 색소폰, 테너 색소폰은 라샵까지만 있지만 바리톤 색소폰은 라까지도 있습니다.
포지션이 있는데 나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게 이제 테너, 엘토, 소프라노 세 개이니까 곡의 기준에서 제일 낮은 음이 라샵 C플랫입니다. 라샵이기도 하고 C플랫이기도 하죠. 그게 이제 제일 낮은 음이고요. 그 다음에 C. C는 여기 왼손 새끼손가락 맨 안쪽에 여기입니다. C. 낮은 C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도를 누르고 있는 상태 C플랫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두 개 가운데 두 개의 키가 있는데 안쪽에 자그만 거. 네, 요거. 요겁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은 오늘 그림에도 나와져 있습니다. 두 가지 악보로 그려져 있는 포지션도 있고요. 네,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도를 누른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가운데 안쪽에 여기 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요게 C입니다. 그래서 도시 자, 개인적으로는 예, 연습을 예, 운지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운지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소리는 예,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해보고요. 자, 이해하셨죠? 뭐 다들 이해하셨죠? 예, 한번 짚어보세요. 아니야, 안쪽에.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한번 짚어보시겠어요? 네, C. 네, 그렇죠. 네. 또, 도를, 도 밑에 끼죠. 예, 네, 예. 네. 아니, 왼손 가운데. 가운데 안쪽에 거. 자, 네, 앞에 스님 좀 네, 가르쳤어요. 맞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네. 안쪽 선생님은 손가락이 길어서 손가락이하고는 뭐 상관이 있긴 하겠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상관이 없어요. 손목을 쓰셔야 되는데 손가락을 막 이렇게 뭐 짧네 긴네 아니요. 손목을 내리면 돼요. 손목을 내리시면 돼요. 나야씨 그만 요거 만들리면 네네네네 도를 누른 상태에서 자 보세요. 자 중요한 게 네, 그런 말 지금 우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손가락이 제가 길어서 편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손가락만 움직이시려고 하시면 불편해요. 손목을 내리세요. 손목을 들어가지고 아 손가락이 이게 가네 이 팔을 들어가지고 이 가네 안 가네 이렇게 하시는데 손목을 내리세요. 손목을 내리면 편안하게 갑니다. 이렇게 하면 네. 편안하게 갑니다. 힘을 빼세요. 힘을 빼시고 손목을 편안하게 내리시면 손가락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네. 여기 부분입니다. 자, 이제 힘을 빼서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 뭐, 알고 있는 우리 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도에서 반응 올리는 도샵. 도샵. 그 다음에 레플렛이기도 하죠. 도샵, 레플렛. 도샵은 여기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도를 누른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바깥에 거 이거 가운데 있는 바깥에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르지는 마시고 운지만 네, 해주시면 네. 바깥쪽에 가요. 맞아요. 바깥쪽 운지 해보세요. 네, 거기로. 네네. 네, 그렇죠. 맞습니까? 네네네. 네. 됐죠? 예, 예, 아셨죠? 네네. 제가 악보로 들은 게 있죠. 크로매틱 스케일. 지금 자, 그림만 자, 수업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제가 드린 프린트물은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도샵
아셨죠? 레플렛 도샵.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가 레고요. 그렇죠? 아, 레. 그렇죠? 여기가 레. 그 다음에 레샵. 여기입니다. 도 위에 거. 레샵. 이 플랫이기도 하죠. 도 위에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레를 누른 상태에서 도 새끼손가락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도 위에 여기를 누르면 되겠죠? 왼손 자꾸 보지 마시고요. 오른손 보세요. 오른손 왼손 보지 말고 오른손 안 됩니까 여기 이 오른손을 예. 오른손을 보셔야지 자꾸 왼손 보지 마세요. 왼손은 넘어갔어요. 이 오른손 이 오른손입니다. 레 레에서 예 새끼 손가락 여기 도 여기 그냥 도죠. 도 위에 이거 그래서 레 레샤 이해되셨나요? 예, 오른손입니다. 왼손 보지 마세요. 지금 오른손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레를 잡은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이해 안 되시는 우리 반장님 좀 잘 챙겨 주십시오. 네, 이해를 네, 하시게.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다음에 미죠 여기가. 그 다음에 미파는 자연스럽게 반응 관계니까 사이에 반응이 없죠. 얘가 파가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여기까지는 잘 알 것이고. 자, 파샵은 어디? 예. 예. 여기 미를, 피. 예. 파도 이렇게 안 누르고 얘만 눌러주는 거죠. 여기를 파샵. 파샵이기도 하고, 솔 플랫이기도 하죠. 여기 가운데 손가락만 누르는 거. 그래서 뭐냐면 파 파샵 파 피 이렇게 되죠. 네, 요거는 대부분 저 피는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파샵, 예, 안 부셔도 돼요, 선생님. 예. 어떻게 열성인지. 자, 파샵이 이렇게 있어요. 파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파샵이 한 개 더 있어요. 여기에 보면 키가 한 개 더 달려 있어요. 자, 중요한 거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보통 파, 피 이렇게 되는데 이 파샵에 있는 거에 바깥쪽에 보면 키가 한 개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파샵 돼 있는 여기에 보면 바깥쪽에 여기 키가 한 개 돼 있어요. 있죠? 있을 겁니다. 있으면은 여기에 엄지손가락 있는 위에 키가 들릴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들리죠? 네. 여기에 파샵 키입니다. 파샵 트릴 키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들고 있는 뒤쪽에서 빨라빨라 네네. 뒤쪽에 이게 네. 엄지손가락 움직이는 뒤쪽에 이렇게 키가 들립니다. 잠깐만 여기 밑에 거. 이거. 네네. 안 보이는 여기 있는데. 여기도 있는데 여기 파샵이 있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한 개 있고 여기 위에 또 한 개 요만한 긴다란 키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밑에 거 여기를 누르면 여기 뒤에 엄지거리 위에 보면은 여기에 키가 있는데 얘가 들려요.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예, 요 엄지골이 있는 위에 여기가 들려요. 키가 여기가 이게 파샤키예요. 그냥 파 누른 상태에서 파 누른 상태에서 요것만 이렇게 파 누른 요것만. 네, 아니요, 그건 위고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누른 상태에서. 자, 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 피 이렇게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파, 파샤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빨리 속주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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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라 이렇게 속주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속주를 하는 게 트릴이라고 그래요. 아 이렇게 하는 걸. 근데 얘를 파피 파피 크로스 해서 이렇게 움직이려면 빨리 속도가 안 되겠죠. 만약에 예, 그런 얘기도 있죠. 이렇게 빨리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빠르게 연주를 할 때 이렇게 빠르게 처리를 할 때 빠르게 연주를 할 때 그걸 나중에 시도 할 때도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빠르게 속주를 연주를 할 때 팝을 잡은 상태에서 얘를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속주를 연주를 얘를 쓰는 겁니다. 1, 3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파, 피 하는데 파, 피를 빨리 연주를 할 수 없잖아요. 빨리 해도 요 정도예요. 근데 얘는 2배속으로 빨리 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키가 있는데 이 키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부르지는 마십시오. 제 목이 아픕니다. 자, 부르지는 이게 있는데 뭔지를 모르셨을 거예요. 대부분 잘 몰라요. 예, 예. 예. 이게 빠르게 처리를 할 때, 속주를 할 때, 하피하고 빠르게 연주를 할 때, 연주할 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클래식 연주에도 많이 쓰이고요. 대중음악을 연주할 때 많이 써요. 왜냐하면 시도에서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 구력이 있으신 분들은 시도 빠르게 연주를 할 때 사이드 키를 쓰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시도할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럴 때 빠르게 속주를 연주를 할 때 쓰는 키예요. 트릴 키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파, 피 요 얘를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파샵은 두 개의 키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속주 때문에 빠르게 여기에 달려있는 키들은 빠르게 뭔가를 전환을 시키고 빠르게 연주를 하기 위해서 달려있는 부속적인 키들이 존재를 한다. 그걸 오늘 이 시간에 하나하나 배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솔. 솔은 여기죠. 그 다음에 솔샵. 솔샵은 새끼손가락, 왼손 새끼손가락 맨 위에 키입니다. 이게 솔샵입니다. 솔샵, 라플레. 그래서 뭐냐? 솔을 잡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 맨 위에 거 이거. 솔샵. 이런 것들이 다 속주가 되죠. 레샵도 속주가 돼요. 막 속주가 돼. 빠르게 속주를 시스템상 이렇게 속주가 빨리 되기 위해서 필요한 키들이 몇 가지 키들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하는 겁니다. 솔샵. 예. 그 다음에 라. 뭐 알고 있는 라. 이게 라죠. 그 다음에 라샵. 오른손. 오른손에 보면 여기에 사이드 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돌돌돌돌 사이드 키가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해두죠. 1번 제일 밑에 게 이게 라샵입니다. 라샵, 시플랫. 라샵이기도 하고 시플랫이기도 하고 여기도 당연히 빠르게 속주가 가능하죠. 속주가 가능하고 반음 키들은 존재하는 이유가 그 반음을 운지가 용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키이기도 하지만 빠르게 속주가 가능해야 돼요. 그게 속주가 안 되는 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체키들이 예,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속주를 할 수 있는 대체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아까 금방 했던 파샵이에요. 예, 파샵 하나 더 있는 거. 자, 라샵 아시겠죠? 나를 잡고 사이드 맨 위에 거 오른손에 맨 밑에 거. 네네 그렇게 되고요. 시플랫 라샵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C죠. 뭐 C 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에서 여기 한 개만 누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 그렇죠? 도 아시죠? 자, 거기에서 C에서 도, C 도도 이게 파 P처럼 C 도도 크로스 해야 돼요. 그렇죠? 파 P처럼 파 P도 이렇게 크로스 해야 돼요. 빨리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리 하려면 이 대체키를 눌러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금방 파 P 할 때. 자,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시도도 이게 크로스를 해야 돼요. 시도, 시도, 시도. 불편해요. 처리를 하려면, 빠르게 하려면. 한계가 있어요. 그걸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대체키가 있다. 그 대체키가 뭐냐면 이 사이드 2번이에요. 이게 도예요. 뭐냐? 시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선생님. 시도 가운데 라샵 위에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시를 누른 상태에서 시를 누르고 예. 예. 보통 막 트로트 많이 하죠. 따라라리라리 이렇게 많이 하죠. 빠르게 속주를 할 때 시도지다 솔파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시도시 솔파미 뭐 이렇게 만져줘 이 사이드 키. 그래서 시를 누른 상태에 툭 건드리기만 한대요. 이렇게 해서 툭 건드리는 시도 시에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트로트 뿐만 아니라 모든 음에서 빠르게 연주를 하고자 할 때 애를 씁니다. 시도 그렇죠? 누른 상태에서 라고 샵이 되네. 네네. 그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도까지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라샵 키가 C플랫, 라샵 키가 대체 키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총 세 개의 키가 존재해요. 네 개 아닌 거예요? 뭐 만들자면은 뭐 네 개까지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네 개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자, 라샵이 라에서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라 라샵, 그렇죠? 라 라샵, 그렇죠? 금방 했잖아요, 라 라샵. 예. 예. 맨 밑에 거. 맨 밑에 거. 맨 밑에 거. 1번. 라샵. 그 다음에 하나 더. C에서 C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라에서 올라갈 때는 라샵을 요걸 잡습니다. 그런데 C에서 내려올 때. 플랫으로 내려올 때. C플랫. C플랫으로 내려올 때는 C에서 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막아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C를 잡고 파샵 키를 누르면 돼요. 물론 파를 눌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파샵 키를 눌러야 된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파샵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파를 눌러도 상관없긴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C플랫을 빨리 연주를 할 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라샵을 이렇게 잡고 내려올 때 C플랫을 빠르게 C플랫을 빠르게 속주를 연주할 때
이렇게 됩니다. 요게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C플랫이 보통 이제 악보상으로 봤을 때 악보상으로 5선에서 플랫이 붙을 때 C플랫을 짚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잡아야 되잖아요. C플랫을요. 뭐 라샵을 잡던 C에서 잡고 요걸 잡던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플랫이 붙으면 악보에 플랫이 한 개 붙으면 C플랫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불편해요. 그때그때 잡으려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잡고 그냥 C플랫은 신경 쓰지 말고 잡고 있으면 되는 키가 있어요. 뭐 C 밑에 작은 동그라미 작은 한 개 키가 돼 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죠. C 밑에 여기 작은 키가 한 개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밑에 걸 놓으시면 됩니다. 오른손 키가. 오른손을 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인데, 여기를 비스키라고 합니다. 비스키라고 해가지고, 예. C플랫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를 잡고, 얘를 잡고 두 개를 같이 잡으면 돼요. 여기 잡은, 시려 잡은 걸 가운데 이렇게 잡고, 이렇게 두 개. 그래서, 변하죠. C, C플랫, C, C플랫 변하죠. 왜냐면, 파샵을 눌러보세요. 파샵을 누르면 여기 작은 키가 눌러질 거예요. 여기가 눌러지죠? 여기 작은 키가. 파샵을 금방 C에 잡고 여기 파샵을 잡으라고 그랬죠? 여기 작은 키가 눌러질 거예요. 눌러지나요? 안 눌러지나요? 네. 네. 여기 오른손으로 파샵을 잡으면 작은 키가 눌러지죠? 네. 그게 C플랫 키예요. 네. 플랫을 만드는 키예요. 그래서 근데 C플랫 곡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플랫 곡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는 샵을 있는 곡이 밖에 없네. C 플랫이 앞으로 곡에 플랫이 돼 있는 곡은 얘를 그냥 누르고 쓰는 거예요. 다른 음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레미파솔라시 C 플랫을 짚어야 되니까 요를 잡고 있어도 라를 잡는다고 얘 잡고 라를 잡는다고 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라 음이 나요. 솔을 잡는다고 솔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다른 음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라 C 플랫에만 얘를 플랫을 안 잡아도 얘만 잡고 있으면 그냥 플랫이 돼요. 얘를 같이 잡는다 말이에요. 네네 같이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표에 플랫이 붙으면 얘를 무조건 잡으면 돼요. 그러면 C 플랫은 따로 얘를 누르거나 얘를 누를 필요 없이 얘는 해결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라샵 C플랫 라샵 키는 키가 세 개가 존재한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그 그림 중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악보에 그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해 안 되면 오늘 강의를 계속 보세요. 네, 강의를 보시고요. 네, 그 키들이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이 곡에 유연하게 내가 어떻게 유용하게 어떻게 쓰느냐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내가 연주를 하는 능력이 달라져요. 이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표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연주할 때 처리를 쓰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처리를 쓰면 끝나는 음에 막 연주하는 거 보면은 유튜브 연주자들 막 막 이러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막 쓰면서 막 옆에를 두들겨 하면서 막 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예,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알고 하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옥타브는 뭐 똑같죠? 예, 2옥타브는 똑같은데, 자, 도샵은 모든 키를 안 잡는 게, 떼는 게 오픈이 도샵이죠. 예, 도샵.
도에서 떼면 끝나는 거죠. 도샵이죠. 오픈을 하면은 모든 키를 떼면은 도샵이 되는 거죠. 예. 그게 2옥타브 도샵. 그러니까는 여기 도샵이죠. 여기 도샵이죠. 자, 그 다음에 도레로 가야 돼요. 도레. 2옥타브로 가야 되죠. 도에서 옥타브 키를 누르고 2옥타브 레로 가야 되는 거죠. 도레. 근데 도레 이거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도레 이거 옥타브 키도 눌러야 되고 레도 눌러야 되고 도레 불편하고 속주도 안 돼요. 그렇죠? 빠르게 속주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체할 키가 있으면 좋겠죠. 연주를 하는데 도레도시 하는데 이런 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좀 뭔가 불편해 초보자들. 그렇죠? 운치가 빨리 되는. 그래야 또 따리라리 할 건데 따리라리 이렇게 되죠. 그걸 빨리 하는 게 도레로 빨리 할 수 있는 키. 도를 잡은 상태에서 도를 운지한 상태에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사이드 여기 왼손 팜키라고 해요. 사이드 3옥타브 키들이죠. 여기에 레고 이게 레샵이고 그래요. 팜키에 여기 두 번째 레샵키 이게 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네네네 요거 네, 직계로 이렇게 직계 뿌리로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될 걸 도레 속주가 가능하겠죠? 도레 이해되셨나요? 도 누른 상태에서 예 그렇죠? 두 번째 이게 이렇게 안스테니 이게 원래 움직인가? 이제 초보자가 되신 분들은 불편하잖아요. 빨리 하기가. 근데 음정은 약간 차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주라고 그랬죠. 빠르게 속주를 연주를 할 때. 네, 그러면 약간의 음정 차이는 있어요. 음색 차이와 음정 차이는 있어요. 근데 크기의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음색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음정은 약간 차이. 그렇게 확 음정이 표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대체 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빠르게 도레로 움직일 때 도를 운지한 상태에서 3옥타브 여기 3옥타브 예, 판키 중에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해서 영상을 돌려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옥타브는 이제 똑같겠죠? 2옥타브는 옥타브 키만 누르고 하면 되니까. 라를 세 개 되겠죠, 라나. 이렇게 세 개 라샤. 그쵸? 근데 도레. 3옥타브는 내를 요걸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도레 빠르게 속주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3옥타브를 그렇게 가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3옥타브 이제 3옥타브 내가 되겠죠. 여기 3옥타브 내 3옥타브 내는 여기 요게 팜키 1번이겠죠. 도샵 그 다음에 레 3옥타브 레 그 다음에 레샵
네샵은 레를 누르면서 순차적으로 키를 다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레, 네샵. 레, 네샵. 레, 네샵. 그렇죠? 네, 순차적으로 눌러야 돼요. 레, 손바닥으로 레를 누르고요. 네, 집게 뿌리로 레샵을 누릅니다. 레, 레샵. 이게 레샵이고요. 그 다음에 3옥타브 미. 3옥타브 미는 오른손 사이드 세 번째 맨 위에 거. 그래서 순차적으로 다 눌러야 됩니다. 레, 레샵, 미. 레, 레샵, 미. 그래서 레샤미 이해하셨나요? 레 레샤미 그래서 레 레샤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3옥타브 레 레샤미 그 다음에 파 네. 왼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여기 팜키 세 번째 키 여기를 누르는 겁니다. 레 레샤미 파 보시면은 이 키들이 구멍이 이렇게 점차 올라갑니다. 레에서 1cm 올라가서 레샵 구멍이 이렇게 오픈이 되고 레 레샵 그 다음에 미 그 다음에 여기서 레 레샵 오픈되고 거기서 1cm 올라가면 미가 열립니다. 미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파는 거기에 또 1cm 올라가서 파가 열립니다. 그래서 레 레샵 미, 파, 그렇죠? 레, 레샤, 미, 파. 점점 조금씩 관이 열리면서 이 관이 짧아집니다. 레, 레샤, 미, 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샵이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파샵. 파샵까지 있다고 그랬죠? 레, 네샤, 미, 파. 그 다음에 파샵은 가운데 손가락, 이게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굽히면은 아까 여기 있던 파샵 위에 좀 더 큰 키가 있습니다. 좀 더 큰 키가 있습니다. 여기, 이게 3옥타브 파샵입니다. 3옥타브 파샵. 그래서 레, 레샤, 미, 파, 가운데 손가락을 굽혀서 파샵. 그러면은 여기 제일 위에 키가 뜹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키입니다. 네. 세 개를 대비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다 눌러야 돼요. 레 누르고, 레샵 누르고, 미 누르고 파 누르고 파샵 누르고 다 누르고 있어야 돼. 그렇죠? 순차적으로 누르고 뗄 때는 역순으로 떼야 되겠죠. 그러면 음이 변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3옥타브 파샵까지. 열리네. 예, 오픈되죠. 예, 오픈 누르면 당연히 이제 키가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3옥타브는 파샵까지 있습니다. 예, 아셔야 되고요. 연습하셔야 되고요. 크로매틱 스케일을 하셔야 됩니다. 크로매틱 스케일의 중요성은 앞으로 지금 다음 시업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의 키들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다음 꾸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압니다. 반응을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쓰고자 하는 3옥타브 요게 지금 무슨 샵을 이렇게 쓰니까 밀리라는 게 네? 파샵. 파샵이에요. 네네. 다 샵은 있죠. 레샵 미, 파샵. 네. 네, 파샵.
네. 지금 제가 드린 거에 크로매틱 스케일 그 악보 그려져 있는 게 있을 텐데요. 그거 말고요. 악보 그려져 있는 거. 6-1 해가지고 크로매틱 스케일. 네. 그거 앞에. 아니 그거 말고요. 이거 할게.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거는 운지 펴고요. 크로매틱 스케일을 내가 안 들었나요? 예, 그, 저, 스님 가지고 계시네. 예, 저기. 좀, 저 보시겠어요? 예, 저 보시겠어요? 예, 저, 와, 저, 네네. 네네네네. 광고를 잘 하셨네. 크로매틱 스케일. 이 크로매틱 스케일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크로매틱 스케일 해가지고 6-1이라고 돼 있어요. 크로매틱 스케일 레슨 6-1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5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라샵부터 해가지고 F샵까지 8샵까지 돼 있고 내려올 때는 블랙으로 돼 있는 크로매틱 스케일이 있습니다. 들었는데 뭐 빠지셨나요? 있어요? 있어요. 네, 제가 드렸어요. 네, 크로매틱 스케일 있습니다. 수업할 때 제가 순서를 했으면 느끼고 순서가 안 되고. 자, 없으면은 나중에 여기 요걸 그 저 우리 그 반장님이 좀 프린터를 좀 해 없는 분들 프린터를 좀 해주시. 다 드렸어요. 다 드렸고요. 뒤져보면은 있으실 거예요. 없으면은 다 뒤져 잘 뒤져 보시면은 있으실 거야. 거기 네 차장 선생님도 거기 있네요. 네네네 거기 있네요. 그거 드실까? 그거예요. 네 다 드렸고요. 잘 뒤져 보시면 있을 거야. 크로매틱 스케일 해야 되고요. 하셔야 꾸미 몸도 하실 수 있어요. 네 꾸미 몸도 하실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운지 방법들을 다 아셔야 되니까. 예, 아셔야 되니까 그 운지되어 있는 그대로 차곡차곡 스케일을 하셔야 돼요. 운지표 만들 때 설정 같이 줄게 중요하다. 예, 예, 그래서 운지하시는 걸 그 악보대로 차근차근히 예, 부르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을 하셔야 생각하고 짓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에 저장을 시켜 놓으셔야 돼요. 예, 저장을 시켜놓으면 매일매일 해야 까먹질 않겠죠. 안 그러면 한동안 안 하면 그냥 까먹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 해요. 저도 분명히 매일 합니다. 빼먹지 않아요. 스케일 연습, 리듬 연습, 예, 강약 연습, 비브라토 연습, 예, 아티큘레이션 연습 매일 합니다. 악기 잡으면 연주자 어느 연주자들이든 합니다. 예, 안 하면 까먹어요. 연세 드시고 안 드시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까먹어요. 안 하면 까먹어요. 손이 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웜업처럼 스트레칭처럼 몸풀기 운동으로 지금 제가 프린터 해준 그 프린터물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뭐 교본은 그냥 한번 지나가는 거고요. 제가 드린 프린터물은 제가 포인트만 이렇게 해서 드린 거예요. 예. 중간중간에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그 포인트만 제가 추려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들을 숙지를 잘 하셔야 돼요. 그거 열심히 하시는 분이 저는 장담하건데 그거 열심히 하시는 분이 결과론적으로 연주를 잘 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자 이제 키는 다 끝났어요. 알고 있는 정규 키는. 근데 요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또 안 잡아본 키들이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가르쳐 드렸는데 하나만 안 가르친 지금 안 눌러본 키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C하고 C 플랫 운전 C 플랫 했잖아요. C C플랫 했잖아요. 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자, 어디냐면 C 위에 키가 한 개 돼 있죠. C 위에 여기 키. C 위에 키가 한 개 돼 있죠. 물방울로 돼 있는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있고 C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자개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C 위에 키가 한 개 돼 있죠. 예. 예. 그
그걸 프론트 키라고 그래요. 네, 프론트 키라고 그래요. 프론트 키인데 요거는 삼옥타브를 쓸 때 써요. 네, 삼옥타브 네미파 파샵 했잖아요. 거기에서 레샵까지는 똑같아요. 레샵 똑같아요. 미를 잡는데 얘를 잡는 게 아니고요. 이 프론트 키를 잡아요. 프론트 키를 어떻게 잡느냐? 소를 신은 이 찌개 왼손 찌개는 이 프론트 키를 잡고요. 나머지 손가락은 솔라를 잡아요. 이렇게 요렇게 잡는 데서 얘만 C를 떼서 이렇게. 그래서 레샤미 뭐냐면은 여기 C를 떼서 여기를 잡으면은 예, 솔에서 얘를 잡으면 이게 무슨 미 레 레샤 미 삼옥타브 레 레샤 미로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얘를 안 쓰고 레 레샤 얘를 떼고 이렇게 잡는다. 얘가 이렇게만 잡는다. 솔에서 프론트를 잡으면 돼. 미. 제일 위가 열리는. 미가 열리는 게 아니고 파가 열려요. 파가 네, 열립니다. 예, 이 파키가 열려요. 프론트를 누르면 이 파키가 열려요. 예, 파키인데 여기 열려요. 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솔을 잡은 상태에서 이게 예, 집게 손가락을 가지고 프론트 키를 누르면 이게 미, 삼옥타브 미, 옥타브 키 당연히 누르고 그래서 레샤 미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솔을 떼면 파가 돼요. 미파가 빠르게 속질로 가능하겠죠? 파고 그 다음에 파샵은 똑같아요. 파를 누른 상태에서 이 삼목탐 프론트 키를 쓰는 이유가 이게 난중인데 프레즐렛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4옥타브에서 이제 3옥타브 파샵까지 배웠는데 파샵에서 더 올라가는 게 솔라 4옥타브 레미 파까지. 그래서 3옥타브를 가면 돼. 이제 4옥타브 레예요. 프론트 키만 누르면 4옥타브 레가 돼. 어쨌든 예. 이렇게 되면 이게 프론트 키까지 이제 하면은 색소폰에서 필요한 키들은 달려 있는 키들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색소폰에 달려있는 키들은 다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네. 수시로 보면서 연습하세요. 연습하시면 나중에 써먹을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써먹을 일이 있어요. 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키들이 활용성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주할 때 이 부분들을 활용을 했을 때 좀 더 편하게 연주를 속주를 하실 수 있어요. 클래식까지 안 하면은 그거 다 아니요 대중음악에 써도 좀 있어요. 네, 대중음악에 쓰는 거예요. 대중음악에 그거 있으면은 그걸 짚으려 그러면은 따라 짚어줘야 될 거다 이미 그러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클래식이 쓰는 게 아니고요. 클래식이 쓰는 게 색소폰이 아니잖아요. 클래식만 쓰는 게 아니고 대중음악에 쓰는 거예요. 대중음악 왜 운지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속 말씀드리죠. 속주를 하기 위해서 빠르게 연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키들이 일부러 달아놓은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얘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달아놓은 거예요.
과학적인 발전에 의해서 이렇게 키들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얘네들이 달려진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알면은 노래 속에 써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도레, 시도, 파피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 네. 그게 이걸 써먹으려 해서 곡의 맛이 부드러워지는데 그걸 잘 못하면 운지가 불편하잖아요. 손가락이 크로스하기도 시도도 그렇고 도레도 그렇고 운지하기 불편하잖아요.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연주를 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나중에는 이걸 공부를 많이 해요. 유튜브 보세요. 네. 대체키 해가지고 눌러보세요. 네. 그 공부를 일부러 해요. 왜? 편하니까. 연주가 편하니까. 네.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걸 못해서 뻐덕뻐덕뻐덕 해요. 음악이. 네. 음악이 브레이크가 걸려요. 부드럽게 가야 됩니다.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연주를 해보시면 시도시라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도레도시 뭐 안 돼. 안 돼요. 미피미래 안 돼요. 하이 써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예. 네. 알고 계시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나도 도움이 됐지만. 네.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예. 반장님,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령! 경계! 수고하셨습니다.